Yes.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갑자기, 갑자기. 아이따. 안녕. 안녕. 댓글들이 잘안 보이는구만, 여기는. 저쪽 그냥. 안녕. 안녕하세요. 자, 제가 왔습니다. 지금, 네, 오랜만이네요. 제첫 브이라이브를 하고 두 번째 브이라이브입니다. 두 번째. 그냥, 뭐 딱히 할걸 정해서 온건 아니지만, 세이가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하! 아하! 헤어 찰떡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머리를 해도 좀잘 어울리긴 하지만. 오늘 밖에 굉장히 뭔가 어두워요, 지금. 밖에가 너무 어두운데, 비가 와서. 스테이 오늘 뭐 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무엇을 했냔 말이다. 방금 학교 갔다 왔다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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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잘했어요. 좋은 자세예요. 지금 다 학교 끝났을 시간이군요. 5시, 6시, 6시. 그죠? 끝났을 시간이죠. 공포영화? 무슨 공포영화 봤어요? 밥이요. 저밥 먹었죠. 밥 먹었죠. 뭐 먹을게요? 맞춘 사람 하트 두 개. 무엇을 먹었을까요, 저는? 마라탕? 마라탕 아니에요, 마라탕 아니에요. 흰 색깔을 먹었어요. 뭐게요? 순댓국, 노노노노. 순댓국 말고, 샐러드, 노, 돈까스, 노노노. 말랑말랑한 거. 말랑말랑한 거. 사골국, 노. 삼계탕도 땡. 비슷한데, 거기서 찌개를 빼야 돼요. 떡국, 땡. 아니, 떡국 아니에요, 아니. 오, 순두부 맞췄어요, 순두부 맞췄어요. 자, 약속대로 하트 두 개를 드리죠. 자. 두부? 강아지 이름이 두부. 오. 그 순두부랑, 뭐랄까, 두부. 두부 스테이크 같은 거 있잖아요. 두부 스테이크, 맞아요. 같은 게 아니고 두부 스테이크.
여기는 6시가 조금 넘었어요. 바나나? 오늘 필터 쓸 거냐고요? 필터? 필터 가볼까요? 오늘도 필터를 빠짐없이 한번 해보죠. 저 오늘 영화 봤거든요. 좋아, 좋아. 이런 거구만. 필터를 흘리는 여기서 그만하고. 고양이 필터? 고양이 필터가 있나? 고양이가 없어요. 고양이가 없어요. 토끼 필터. 토끼 필터도 없었던 것 같은데. 저녁 추천해달라고요? 저녁은 말이죠. 저녁이라. 저랑 같은 두부를 먹으시니, 두부 좋네요. 약간 막 그런 두부 말고, 왜 이렇게 수제 만든 두부 있잖아요, 만든 두부. 그런 거 드세요. LA 어땠냐고. LA. 제가 필릭스랑 같이 방을 썼는데, 정말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잠만 잤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잤네, 그냥. 그냥 잤어요. 필릭스가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잤어요, 저는. 무슨 생각이야? 순이둥이 도리를 만나고 싶어요. 저도 만나고 싶죠, 순이둥이 도리. 영화 이엔이랑 봤는데 이엔이가 팝콘 사줬어요. 팝콘? 팝콘, 저는 캐러멜 좋아합니다. 스테이는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일반, 어니언, 캐러멜, 또뭐 있지? 또 뭐 있는데? 갈릭. 갈릭. 저는 캐러멜이 좋아서 캐러멜 먹었어요. 치즈. 어머, 치즈도 있지, 치즈.
맞아. 그거 먹고 딱 운동을 하고 막 이렇게 달리기를 하다 왔는데, 운동을 했는데 딱 다시 집에 들어오니까 막 날씨가 어두워지면서 비가 오는 거예요. 나이스 타이밍. 알라딘 봤죠, 알라딘. 댄스 브레이크. 그거요? 어떻게, 그냥 재밌게 연습했는데. 뭔가 약간 저희가 하던 그동안에 막 칼군무 그런 것과는 다른 느낌의 스타일 아니었나요? 약간 리듬적인. 아, 칼군무도 섞여 있지만 그 안에 약간의 리듬들도 막 이렇게 있고. 좋아하는 스리라차 노래. 저는 마트로시카 그거 처음 들었을 때오 이랬어요. 그때의 충격을 아직 잊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걸로 하도록 하죠. 아, 제 귀걸이요, 이거. 맞아요. 얼마 전에 귀걸이를 사려고 했는데, 귀걸이를 이쁜 걸막 고르다가, 뭔가, 약간,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거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이쁜 것도 쓰고, 우리 북극곰도 좋아지고, 일석이조죠. 예. 와이파이 잘안 되나요? 한이 왜 이렇게 좋아하냐? 이거는 정정이에요. 제가 한이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한이가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알겠죠? 한이가 저를 좋아하는 겁니다. 내일, 오케이, 내일도 잘하고 올게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 너무 많이 영화도 봤고, 팝콘도 먹고, 달리기도 했고. 저의 TMI. TMI 너무 다 말해드렸는데. 장마철에 할수 있는 가장 좋은 건, 그러게요. 비가 오면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약간 경치 좋은 곳 가서 비 오는 걸 구경하는 게 어떨까? 어때요? 별로면 말고.
제가 자주 듣는 노래라. 자주 듣는 노래. 자주 듣는 노래. 그냥 순위에 있는 노래들을 많이 듣긴 하는데.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잔영 화내면 무서울까? 막 화내진 않고 그냥 이렇게 조심조심 잘 말해줘서 좋아요, 되게. 딱잘 말해줘요. 바나나를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내일 스포일러라. 내일 스포일러. 오케이. 내일 저희가 아홉 명이 다 같이 나가요. 미안해요. 스포일러. 가장 좋아하는 간식, 가장 좋아하는 간식, 가장 좋아하는 간식, 가장 좋아하는 간식. 얼마 전에 마카롱에 빠져 있었는데, 이게 마카롱이 뭐랄까? 근데 좀 자주 먹기는. 그리고 뭔가 관리를 하다 보면은 간식 같은 걸잘안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자주 마시니까. 자자. 벌써 18분이라니. 저는 그럼 2분 있다. 제거 다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냐고? 좋아요. 그거 약간 완전 스타일이 다른 이미지 두 개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첫 번째 노래를 좀 신나는 힙합 곡으로 하려 했었는데, 왜냐면은 새벽에 텐션이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오늘 잠도 안 오고 말고 그냥 막 그럴 때가 있어서 힙합적인 곡을 처음에는 선택을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때보다는 뭔가 다음 두 번째 노래가 되게 강렬하다 보니까 그거와의 정반대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다음. 사실 근데 그 다운 그걸 하면서 저도 그막 이렇게 안무를 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같이 했던 댄서분들한테 어드바이스도 듣고 하면서 수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로서도 성장을 한것 같은 성장을 했어요. 그런 좋은 기회였고, 네. 이게 사람마다 듣는 소스들이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막 쿵쿵 잘 듣는데 누구는 쿵 칙다 쿵 칙다 막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막, 되게 노래들의 막 소스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듣고 가는 사람도 있고 막 저렇게 듣고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20분이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댓글을 읽고. 오늘 일어났을 때뭐 했습니까? 오늘 저는 숙소에 와서 자지 않았어요. 이게 비행기에서 너무 잘 자가지고, 네, 집에 오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창빈이랑 아침 먹고, 창빈이는 잠들고, 저는 영화 보러 갔어요. 오케이. 그럼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다음번에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통하는 거 말고, 다른 재밌는 걸 한번 제가 들고 와볼게요. 안녕.